우리 이제 출발합니다. 네, 출발해요. 캐나다. See you. 종이로 다시 봤잖아. 연장됐다는 종이. 우와. 재밌지?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오, 진짜 맛있다. 로컬이 되게 일찍 닫아가지고, 로컬이 아니라 월마트가 일찍 닫아가지고 지금 로컬 마트에서 하이. 마트 갔다가 호텔로 다시 돌아가는 중. 길거리가 너무 이쁘다. 파리 같아. 약간 여기가 그게 파리 외곽도시야. 식사하러 식당 가는 길. 분위기가 너무 좋다. 나 오빠가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예뻐 동네가. 그래. 우리밖에 안 나오고 있어. 있네. 여기가 우리가 갈 식당. 리나야, 이거 뭐야? 무. 오빠. 한여름 밤의 크리스마스. 식당으로 다시 가는 길.
날씨가 너무 좋다.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2일차입니다. 어? 도쿄에 살아. 날씨가 겁나 좋아요. 오늘은 도깨비 언덕으로 갑니다. 봉유 만나라? 봉유의 발자취를 따라. 국회의사다. 여기는 국회의사당.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귀엽다. 뮤지엄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진기님? 좋네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도 솔솔 불고. 또 저기 요트도 있어. 언덕 위로 올라왔어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어. 도깨비 언덕 도착했습니다.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지만.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저기 또 저런 이런 게... 저 뒤에 언덕 지금 내려와서 제 말로만 듣던 도깨비 언덕. 도깨비 언덕 갔다가 지금은 저기 호텔 갑니다. 페어마운트. 페어마운트? 깨비깨비 도깨비님이 편지를 보냈던. 내가 무슨 편지 보내는 거야? 몰라. 근데 여기 이어져 있나? 저기랑? 왜 이게 저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또 다른 데인 것 같아, 오빠. 응? 페어마운트 호텔. 야, 너 그거 받아. 아, 맞지? 내가 필요. 우리는 스타벅스로
목을 죽였어. 목을 죽이고 페어만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 위로 한 번 더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로비. 어, 영빈아. 레터 넣었던 아 유쿠 거기가 나 진짜 고풍지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도 고풍지다. 엘리베이터도 그래 고풍져. 나 진짜 귀족들 와서 지냈던 거 그런 거 같아 느낌이. 호텔에서 나온 뷰. 우리가 점심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햄버거 나왔습니다. 이거는 프로틴 칩스 징기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우리가 점심 먹었던 곳. 이제 올드캐백으로 가봅시다. 올드캐백으로 갑니다. 나베는 머리카락 힘도 보다. 응. 선생님 어디가? 도깨비. 눈으로 하면은 예쁘네. 되게 좋다. 오늘 날씨도 좋고. 진짜 예쁘다. 그지 오빠? 저희 가면 이제 빨간색. 목 부러지는 다, 아, 목 부러지는 계단. 그만큼 가팔라서. 아, 밑에서 위로 찍을 거 같아. 조심하자. 아 여기 거리가 너무 예쁘다. 이거 찍어봐. 그래 사진 찍어놔야겠다. 아니 아니 이런 거 어디 있어. 아 너무 예쁘다. 거리가 너무 예쁘다. 아, 그러게 너무 예쁘다. 아담하고 조용하고 조용하진 않네. 근데 관광지인데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사진 찍자고. 그래. Sure, eh? Hmm. We're young, Kevin. 우리가 어제 밥 먹었던 곳 1호점입니다. 미친 돼지. 이쁘다. 도깨비 계단이야 이게? 아니 머리 깨지는 거야. 조심히 올라가. 앞에 보고 조심히 하고 올라가. 가방 문 열렸다. 조심히 올라가. 위에 사람. 아. 다시 호텔로 가는 길. 야경 보러 왔어요. 여기가 도깨비 한다. 뒤로 들어오자. 노을이 지는. 그러게.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멋있어. 저기 언니네랑 두언니네도. 오 멋있다. 이제 다시 숙소로 내려갑니다. 그러게, 고생 잘했어. 네, 너무 멋있어. 응, 달려온 보라색. 해질 때 딱 왔는데. 전화로 내려가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오늘은 케벡에서 마지막 날. 그러게. 내일 다시 몬트리올로 가요. 빠이. 바이. 언니야, 오늘 잘 놀았지? 좋지? 우리 아직 여행 많이 남았어.